에로 영화 감독을 하고 있지만 그 장르와 상관없이 영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 이상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그 관심이 있었던 배우예요. 배우에 임하는 그런 애티튜드나 그런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상 씨에 대해서는 호감이었고, 촬영을 해보니 역시나 좋았고. 예, 매력이 아마 빠지실 겁니다, 여러분. 조감독 역할을 맡은 진환이라는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이뻐 안 이뻐? 아, 아리가또. 오정세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 이상으로 좋아해요. 정세형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태프들과 배우들을 동화시키는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 안에서 그 캐릭터를 또 그렇게 소화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중간에서 그냥 형이 이렇게 펼쳐놓으면 안에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혼자 놀면 되는 역할이라서 현장 오면 항상 너무 즐겁고 편하고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편했던 역할이 아닌가. 한석주 주고 홍수 아줌마 이 역할과 전도연 주고 정우 씨랑 해갖고 캐스팅 하면 딱 끝나는 거야. 아, 캐스팅 끝난 데 짜증나네. 저는 중요한 게 진환과 황찬성, 찬성이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다리 역할이에요. 이 준수는 나는 굉장히 진지한데 사람들은 굉장히 그 모습을 보면서 유쾌하게 바라볼 수 있고 너무 과하지도 너무 못하지도 않는 중간에서 그러니까 중용을 지키면서 영화에 흡수돼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창 밖으로 손 내밀고 있으면 바람 때문에 여자 가슴 만지는 것 같다. 다란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촬영 카메라가 들어가면 굉장히 끼를 발산하고 뭐냐 그 수줍은 마우스질은 빙이 됐네. 빙이 됐어. 재윤이는 실수가 많은 친구인데 이게 뭐 미운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악의가 없기 때문에 행동에 내가 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귀여운 친구고, 네. 그리고 또 똑똑하지만 똑똑하지 않은 친구예요. 어떤 면에서. 많이 놀랐고 예의도 바르고 굉장히 촬영을 잘했고 다음 결과물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귀엽고 발랄한 캐릭터, 온순한 캐릭터 때문에 영화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준 씨 같은 경우는 만나보고 더 안심한 케이스인데 준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고 발랄하고 유쾌한 그런 매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력들을 조금 더 우리 영화 캐릭터와도 잘 어울리고 우리 영화 속에서 좀 더 보여주고 어필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들어서 열심히 함께하게 됐고요. 야 정수야 잊었어? 내가 또 오디션 볼 짬밥은 아니지.